개고기 씨는 개고기 굴림 아닙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아, 네. 근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개분이 오시니까. 아, 네. 제가 해야 될 멘트를 왜? 아, 모시기 바꿔서 하십니까? 여기 커피까지.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뭐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제가 아, 네. 살짝 말씀드렸는데. 수중 정화 활동 하신다고. 네. 살짝 들었습니다. 살짝. 아, 네. 네. 오늘 뭐 하는 거냐면. 네. 한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아, 가시죠,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가자!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계곡을 탐방을 하러 왔다 해야 되나? 와가지고 지금 둘러보는데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바나나랑은 때깔이 비교가 안 돼요. 아, 진짜 물 마른 거 보이시죠? 미쳤다. 이제 바나는 좀 포기하고 계곡을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제 밥그릇을 좀 뺏어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아, 날도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곳에서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미쳤습니다. 물이 미쳤어. 완전. 어우, 너무 춥다, 근데. 언제 사고인데? 얼음물이야 완전. 니 괜찮겠나? 계곡에 쓰레기는 별로 없고 담배꽁초만 있어요. 담배꽁초. 물속 쓰레기는 별로 없고 여기 뭐 쓰레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주변에 담배꽁초만 줍고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거리는 계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팟, 거림 계곡이 왔습니다. 우리 대유튜버 계곡은 계곡계곡님께서 경남권에서 제일 베스트로 뽑은 계곡, 이 거림 계곡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잘 안 알려져 있대요. 아까 중산리 계곡은 좀 수심도 깊고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여기는
잘 모르신다고 하시네요. 게다가 주차장에서 한 진짜 걸어서 1분 바로 내려올 수 있어요. 물도 너무 맑습니다. 와 좋다. 아 여기서는 또 얕으니까 좀 어린애들 네, 놀고 네. 요는 좀 깊으니까 어른들도 놀기 좋고 네 저는 편하겠습니다. 예. 전 주변에 또 쓰레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여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쓰레기들이 거의 없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4번 너무 그렇지. 4번은 개인적으로요. 쓰레기 아닌 건 아니겠지. 아 쓰레기도 좀 있네. 뭔가 작업 아 낚시 야 낚시 이런 식으로 하네. 사마귀 선생님 뚝배기 무리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요. 아니요. 역시 어딜 가나 담배꽁초는 있네. 오 이런 것을 치워도 되나? 이것도 뭔가 쓰레기 같긴 한데. 야 숨바꼭 모르겠다. 이거 돌이랑 부분이 안 가네. 또 보이는 건 대충 다 찍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진 않겠지만 제가 조금 정화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하면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날도 추워지고 해도 떨어지고 있어서 조심히 나오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 그 쓰레빠도 있네요. 쓰레빠도 있고 쓰레기가 이렇게 좀 추웠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마음까지는 정화됐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은근 작긴 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